Discovered, but you're stuck in a blast of estrogen. Forget all the problems just for the moment. That is the kind of story you should see. 마지막 날이다. 새벽 일찍 일어나 일출을 보려고 하였으나 전날 성인봉 등산과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 바로 골아떨어진 나머지 알람조차 설정하지 못해서 늦잠을 잤다. 부랴부랴 옷을 입고 준비를 해서 울릉도의 메인 관광지인 관음도를 향했다. 울릉도에 머문 2박 3일 동안 내내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행이었다. 사실은 너무 덥기도 했다. 다리 쪽으로만 잠깐 갔다가 와야겠다. 와, 멋있다. 오다다다닥. 대박이다. 와, 물 봐. 와. 와. 희한하게 나네. 안녕. 그러니까 무서워. 멋있다. 관음도를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 관음도가 제일. 그치. 사람 제일 많아. 만든 건가? 아니겠지. 목소리가 아니고. 아, 갈매기들 무서워하라고 만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색깔 진짜 예쁘다. 울릉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바다가 정말 예쁘다. 관음도, 예림원, 독도 전망대에서 보는 걸 추천한다. 이제 트레킹을 한번 시작해볼까 한다. 더워 죽을 것 같아. 아, 근데 여기 예쁘다. 아, 힘들어. 등산하네, 지금. 아, 그거 왔는데 저기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못 가겠다. 패스. 다음에 와요. 시간이 없어서 다시 내려가는 중. 아, 아쉽다. 이제 독도 가기 전에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버스를 타러 이동을 해본다. 늦잠을 자서 여유롭게 즐기지 못하고 가는 게 너무 아쉬웠다. 아, 이런 바다를 못 즐기고 가다니. 좋다. 아, 시원하다. 아, 너무 좋다. 원래 사진 찍는 거를 엄청 좋아하는데 여기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많이 찍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다. 와, 시원해.
계속 같은 풍경을 보지만 너무 아름다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하루 종일 이거 보면서 멍 때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이때부터 해파란 길을 걷고 싶다는 마음이 더 생긴 것 같다. 안녕, 가는 도. 갈매기다. 매기 안녕. 반가워. 진짜 인터뷰하는 것 같아. 안녕. 날라오면 어떡해? 무서워. 부리부리해. 좋았다, 가는 도. 갈매기 안녕. 날라갔네. 안녕. 안녕. 잘 가. 더워. 호박식 개 하나요. 뭐 산 거야? 이거 호박식 개 얼마였어? 3,000원에 개. 4,000원. 예, 4,000원? 고박맛. 아, 대박. 엄청 많았어. 3만원씩 땐 먹었잖아. 아, 3만원 안 됐구나. 10% 할인 이런 거 있을 수 있었네. 이런 거 식당 10% 할인 없었어. 아쉬워. 아, 이거 진짜 아깝다. 이런 그러니까. 몰라. 너츠. 몰라, 너츠? 다 10% 할인이 되네. 그래도 성공적이야, 나름. 빡세다, 빡세. 오늘 밥 먹을 곳. 사람 없네. 오, 꽁치야, 이게 다? 맛있겠다. 아무래도 물에 이겨라. 아무것도 아쉬워가지고. 공유를 시켜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뜨끈해 보이는구만. 이열치열이요. 독도를 가기 위한 준비. 또 가요. 여기서 꿀꺽 먹거리 풀었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린다.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이동하니 저 멀리 독도가 자그맣게 보였다. 하나 둘씩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파고가 높으면 배를 정박시키지 못해서 입도를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갈 때는 파도도 엄청 심하지 않아서 독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독도에 도착하기 한 30분? 전부터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노래들이 엄청 많이 나왔다. 천천히 내릴게요. 네. 와, 대박. 밀린다. 오우씨. 오, 독도 너무 유해. 천천히 가, 천천히. 내려갈 때 발조심할게요. 조심히 내려가세요. 독도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인증 장소로 달려가는 것을 추천한다. 와. 대박! 냄새! 와, 태극기 짱 맞네. 와, 멋있다! 몰라. 이 위로 올라가고 싶었는데 못 올라가게 막아놔서 갈 수는 없었다. 다양한 어종이 사는 만큼 물이 정말로 맑았다. 예쁘다. 예뻐요. 오, 갈매기 날라갔어. 또 언제 올 수 있을지 몰라서 눈에 꼭 담아가기로 한다. 물론 영상으로도 많이 담아내는 중이다. 독도 왔어, 아빠! 엄마! 멋있다.
같이 타고 가. 안녕. 봐봐. 나 셀카봉 잃어버려가지고. 바람 분다. 입도했어요. 강치. 일본인의 포획으로 지금은 거의 멸종되었다는 강치의 핀배지를 사서 데리고 왔다. 독도 왔어요. 아빠 고마워요. 후원 감사합니다. 엄마 고마워요. 잘 즐기다 가요. 덕을 쌓은 게 분명합니다. 아빠 엄마 덕을 쌓았어요. 안녕. 이제 울릉도에서도 떠나서 강릉항으로 출발을 하기로 한다.